네,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를 바꾸는 것과 관련된 API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API가 있어요. 하나는 replace all, 그리고 replace with인데요. 두 개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API입니다. 자, 근데 replace with와 replace all의 차이점은 이 문법, 구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replace with는 제어 대상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고요. 자, replace all은 제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자로 전달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을 앞에다가 넣는 것이 replace all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btn1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를 id 값이 target1인 엘리먼트로 교체한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target id 값이 target1인 엘리먼트를 이걸로 교체하는 것이 replace all입니다. 자, 그리고 자 btn2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id 값이 target2인 엘리먼트를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 있는 replace with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div 엘리먼트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replace all과 replace with는 거의 같은 기능인데 자, 제어의 대상이 뒤에 오는 것이 replace all이고 제어의 대상이 앞에 오는 것이 replace with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일단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replace all target1을 하게 되면 자, 내용이 replace all로 바뀌었고요. replace with target2를 하게 되면 내용이 replace with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드를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드를 복사할 때는 클론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클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먼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 두 개 있죠? 이것과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뭘로 교체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얘와 얘 모두가 이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바로 클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id 값이 source인 element, 바로 이거죠. 이 element를 일단 클론을 합니다. 그리고 replace all 명령을 통해서 인자로 id가 target1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리먼트가 바로 이 target1 엘리먼트로 교체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얘가 복사가 돼서 하나가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 내용을 교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id 값이 target2인 element, 바로 이거죠. 이거에 replace with 뭔가로 교체할 건데 뭐로 교체할 것이냐면 바로 이것으로 교체할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id 값이 source인 이 element를 클론한 것을 이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 얘가 복사돼서 일로 가고 얘도 클릭하면 복사돼서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로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거의 유사한 예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source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이 엘리먼트의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이동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jQuery는 아주 편리하게 그것이 가능한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id 값이 target1인 엘리먼트에 append를 해서 id 값이 source인 엘리먼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append니까 여기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제가 append를 썼지만 append 말고 prepend before, after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PI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 효과도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jQuery는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드를 이 변경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